일본군이 위안부 소녀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웁니다. 트럭이 멈춘 곳에는 흙구덩이가 있고 그 안에는 소녀들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일본군이 소녀들을 향해 일제히 총을 발사하자 하나 둘씩 쓰러지는 소녀들. 당시의 참혹한 실상을 그린 영화 귀향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습니다. 타행에서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소녀들의 영령들을 영화로나마 고향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한술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일본의 만행 등 자극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대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이제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처절하지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육체는 돌아가시더라도 절대로 그분들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전 영생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 그 영생을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살아계시도록 우리 가슴 속으로.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상업성과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려 7만여 명이 제작비 후원에 참여했고 배우와 스태프들도 재능 기부로 함께 힘을 모아 14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한 분이 3일 전 세상을 떠나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열린 수요 집회도 어느덧 24년 1218번째를 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매일같이 소녀상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과거나 역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소녀들의 진정한 귀향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BS 문경란입니다.